아오지 60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아오지 저거 해버리는군요. 네, 아오지 60이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아오지 50을 했었는데 이거 되게 웃기다. 아오지 확실히 소리가 조금 너무 차분해진 거 아닌가, 뭐 그런 게 좀 다들 좀 동의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60은 얼마나 얌전해졌을지. 그게 과연 그럴까요? 안 얌전해졌을 수도 있는데, 어떤 이 아메리칸 오리지널의 전체적인 기조를 봤을 때 어떤 하나의 특정 모델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소리가 정리정돈이 됐다라는 인상들을 계속 받고 있어서 그렇죠.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예상은 해봅니다. 50년대에 비해서 일단 출력이 세고 톤이 강한 거는 사실인데 어떻게 나올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0년대 프리시전 베이스고요. 가격은 269만원. 이게 50년대보다 10만원 비싸네요. 네, 10만원 비싸고요. Made in USA. 전장은 116.5cm, 0.5cm 더 큽니다. 그리고 두께도 피카드가 원래 1mm짜리였는데 피카드가 2mm짜리로 바뀌어서 42mm에서 43mm로 늘었고요. 12플랫 뒷둘레가 85에서 86으로 조금 더 두터워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한 단계씩 살짝 커진 느낌. 손으로 잡았을 때 그렇게 크게 느낌 차이는 없습니다만.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조금씩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제 생각엔 무게도 조금 더 나갈 것 같아요. 약간 더 나갈 것 네. 같아요. 같이 느꼈으니까. 네. 네. 바디 엘더 바디 사용하고 있고요. 넥은 메이플 1963년도 형태 C쉐입 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그리고 퓨어 빈티지 리버스 오픈 기어 머신에 대해 너트 너비는 43.94mm 본넛이에요. 지판 공률 9.5인치 241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빈티지 톨 20프렛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863.6mm 34인치입니다. 퓨어 빈티지 63 스플릿 싱글 코일. 약간 얘는 63에다가 포커스를 좀 많이 맞췄네요. 네. 63 스플릿 싱글 코일에 원 볼륨 원 톤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레디드 스틸 세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된 모델입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크게 뭐 스펙상 특이사항은 없고요. 네, 특이사항 네. 없어요. 60년대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냥 그런 스펙들을 잘 모아 놨는데 63년 넥과 63년 픽업을 사용하는 걸로 봐서 그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자, 그러면 바로 무게를 다뤄볼까요? 두둥 두두두. 아, 이거 자신이 없어 이제. 몇 대 몇? 24 28. 아, 나 이것도 이번에는 24보다 적어가지고 틀릴 것 같아. 아, 진짜. 진짜네. 와. 와. 야, 이럴 수가 있냐. 장난 아니다. 야, 어떻게 틀려도 아까는 내가 덜 써서 틀리고 이번엔 많이 써서 틀리고. 아이고 억울해라. 아이고 억울해. 야, 이거 네. 장난 아니다. 4.13 상당히 네. 무거운 무게입니다. 아, 벌써 2패야 나 진짜. 아, 이승재. 아, 요새 진짜 이 제일 힘드네. 어떡하지? 네. 사운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로즈우드라서 약간 좀 정갈한 느낌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다 올리고 해볼게요. 확실히 밀고 나오는 힘이 더 크죠. 좀 더 톤도 선명하게 튀어나오고요. 출력도 크고 존재감도 더 세네요. 오히려 이 플랫 부딪히는 소리가 메이플보다 훨씬 네.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그러네요. 아니 이 친구는 오히려 되게 팍팍 튀어나오네요. 그러게요. 네. 이거는 되게 프리시전 같은데 느낌이. 네. 네. 약간 빈티지 프리시전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갖고 좀 좋네요.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 만든 느낌이네요. 네. 이건. 자, 이제 톤 다 깎고. 네.
좀 뚜렷하네요. 뭐. 네. 와. 좋습니다. 프리시즌의 매력을 잘 가지고 있네요. 이야. 슬랩 해볼까요? 네. 자, 슬랩도 세 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톤 다 올리고요. 자, 다 깠고요. 자, 중간 정도. 네. 괜찮네요. 이거는 좀 확실히 얘 사고 싶네요. 네, 프리시즌의 매력이 좀 뿜뿜 나오는 느낌입니다. 60 밸런스 좋게 잘 뽑힌 느낌이 확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요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거죠? 새로운 MR의 애들이. 네, 지난 시간과 같은 네, 디스코. 네, 디스코, 펑크. 이번에 네. 아우지 시리즈는 다 똑같은 MR에다가 얹어 볼 겁니다. 비교해 보고 싶었어요. 네, 듣고 올게요. 뿅. 이게 출력이 워낙 세서 50 프리시전이랑 밸런스가 안 맞아갖고 얘는 녹음받고 한 2dB 정도 줄인 사운드입니다. 감안하시고 모니터 하시면 되겠고요. 사운드 잘 나오네요. 네, 얘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좋아서 발라드 같은 거 할 때도 존재감 확실하게 담아줄 수 있죠. 네. 그리고 좀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네.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컴프로 한번 이렇게 딱 사운드 잡아준 것 같은 그런 느낌. 존재감이 좋습니다. 좋아요. 어떠니 하이 선명하게 살아있고요. 이 원래 이렇게 하면 부담스럽거든요. 네. 사실 밑단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위쪽에 해상도가 좋아갖고 하이가 잘 살아있으니까 이것도 들을만합니다. 네, 좋네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청자 안주평 드리겠습니다. 2053회 아이바네즈 5연 베이스 BTB 1905. 자, 아이바레즈님. 네. 사운드가 엄청나네요. 저음에서는 묵묵하고 고음에서는 맑은 소리가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점점점 하고 SR과는 분명 다른 자신만의 개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주평, 아이바네즈 생태계에서의 장수풍뎅이. 네, 장수풍뎅이. 뭐 네, 네. 그렇죠. 곤충 중에 거의 최강자 뭐 이런 거죠, 장수풍뎅이. 네. 거의 인간계의 효도로 같은 느낌이죠, 풍뎅이 하면은. 그렇습니다. 아이바레즈님 선물 하나 보내드릴 거고요. 승태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평은 63 사실 분들은 옛날 63이요. 옛날 63 빈티지 사실 분들은 요거를 사줬으면 좋겠어서 빈티지보다 오리지널. 네. 빈티지보다 오리지널.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50 프리시즌 영상의 시간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번 시간은 60 프리시즌 속세로 돌아오다 이렇게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속세로 거의 돌아왔는데 금이 환영했어요 거의.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10만 원 더 비싸도 값어치를 하네요. 저는. 네, 저는 10만 개인적으로 원 이상의. 네, 비싸긴 한데 느낌이 좋습니다. 저는 네, 무게 된다. 이 무게 점수였다면
9점이요. 네, 그렇죠. 99. 이게 사실 제가 8점을 줄까 하다가 그거 이상으로 좋아요. 약간 느낌이. 느낌이 되게 네. 좋아요. 이게 지금 아우지 시리즈 중에서는 거의 제일 잘 나온 모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시간에 재즈 베이스가 나오겠습니다만 재즈 베이스야말로 사실은 약간 어떤 사운드의 안정감으로 친다라기보다는 그 사운드의 정체성과 그런 독특한 감성으로 치는 그런 악기잖아요, 재즈 베이스가. 물론 사운드도 좋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에 연도수를 가지고 있었던 그 기존 빈티지를 이 오리지널이 뛰어넘기가 좀 쉽지 않은 모델이 사실은 재즈 베이스예요. 네, 프리시전보다는 재즈가 걸 넘기 훨씬 더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또 기대가 됩니다. 사실 기대가 되면서 가장 불안한 모델이 네, 재즈 베이스 오리지널입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속속들이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60 재즈. 60. 네, 60 네. 재즈 베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